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연단의 사람, 야곱 이야기. 야곱, 다시 베델로.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세겜에 대한 야곱의 기억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치가 떨리고 몸서리 쳐지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봉변을 당한 곳이며 자신의 두 아들들이 대량 학살을 저지른 곳입니다. 야곱은 얍복강에서의 처절한 기도와 브니엘의 감격, 그리고 에서와의 감동적인 재회에 벅찬 감동을 안고 세겜에서의 또 다른 번영의 삶을 꿈꾸었을 텐데 말입니다. 세겜에서처럼 자식 문제로 분노에 떨고 두려움에 떤 적이 있었을까요? 야곱은 비로소 장자권을 에서 대신 얻어서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조금씩 갖추어가고 있는데 완전히 모든 것이 망가진 것처럼 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세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가나안 땅에서 세워나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가족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일은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장은 자기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과 후손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고 책임이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좋은 것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닮기를 원치 않는 나쁜 악습도 닮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는 더욱더 믿음에 박차를 가하고 자신을 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세겜 사건은 야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난 재난이었습니다. 왜 야곱은 에서를 만난 후에 곧장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을까요? 야곱은 세겜에 머물기 전에 먼저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를 위해 집과 우리간을 짓고 우양을 목축했습니다. 숫곳은 막사, 부스라는 뜻이 있는데 아마도 임시 천막 같은 것을 쳐서 야곱이 임시로 거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숫곳은 오직 목축을 위해 임시로 자리 잡은 곳이고 가족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처할 곳을 찾다가 세겜 근처에 있는 좋은 장소를 발견하고 그 땅을 세겜 족장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아마 야곱은 비옥하여 살기 좋고 세겜 사람들과 상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받다 말하면서 어렵게 모아서 가지고 온 재산을 늘리고 불리기에 세겜이라는 곳은 아주 적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족장답게 자기가 산 세겜 땅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섬겼던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델에 올라갈 때 야곱의 행동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 혼자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을 뿐이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식솔들은 여전히 이방인과 똑같이 우상숭배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세속과 불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편리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곧장 올라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잠시 세겜에 머물다가 베델로 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편리하다고 느끼면 그곳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세겜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세겜에서라도 하나님에게 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고 야곱은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편리대로 세겜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평안함보다는 재난과 고통이 그의 가족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할례를 핑계로 시몬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난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더 이상 세겜에서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가난 부족들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나로 이 땅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게 했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혐오스럽게 했다, 보복을 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시므온과 레위의 악한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가난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하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계략과 속임수에서도 에서의 위협 속에서도 지켜온 가족과 재산과 모든 가축들을 이제 세겜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난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가족을 통째로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되나 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위경을 만날 때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모든 위험에서 위기에서 구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시면서 덧붙여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자기가 베었던 돌을 기둥으로 하여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즉 베델에 베갯돌을 세워 하나님에게 단을 쌓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급히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셋째,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라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봉변에 봉착한 야곱은 그냥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고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그의 아내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야곱이 몰랐지만 후에 분명히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것과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버리라고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베델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드라빔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밧단 아람이나 세겜에서 가져온 이방 신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운세를 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또한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세겜 사람들의 장신구나 의복을 본따서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신구와 의복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신앙과 생각과 삶을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의복을 바꾸는 것은 그동안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이방 가난 사람들처럼 장신구와 의복을 입었는데 이방의 풍속이 담겨있는 의복들을 다 벗어버리고 수수하고 단정하게 옷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생각과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와 탐욕과 속임수와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믿음으로 마음을 단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죄를 씻는 일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이방인의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같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이 내놓은 우상과 이방의 장신구와 의복들을 다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충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엘 베델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세겜을 부러워 본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육과 포악을 행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자 세겜 상순이 나무에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묻어버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단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흉내만을 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간 것은 단지 위험에서 구해주시고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위험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엘 베델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고자 하는 장소입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20년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약속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회복하고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고 믿음을 다시 돈독하게 세우는 회복의 장소가 바로 엘 베델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악에서라도 어떤 위험에서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먼저인 것을 압시다.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재차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해지면 굳건해지면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일이 자연히 해결되어질 것입니다.